최근에 김용근 기수 올해 들어서 참 꾸준히 타고 있다는 것이 일단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올해 뭐 부상도 거의 없었고 일단 기승전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올해 제가 지금껏 말 타면서 기승전지를 이렇게 수개월 동안 정지를 안 먹은 게 인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달 반 동안 26승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부상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무려 4승을 했거든요. 네, 지금 매월 지금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는데 성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성적입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특히나 그 KM블루 타고 마지막에 우승한 이후에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경주가 가장 좀 본인의 만족도가 높았나요? 저번 주에 일단 뭐 마스크는 조금 되게 아쉽다기보다 최선을 다한 경주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볼프가 워낙에 잘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 경주에서는 피닉스 선이란 말이 이제 1년 뭐 5개월 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경주를 복귀전을 했는데 뭐 복귀전에 바로 우승을 해가지고 너무나 좋았고요. KM블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교하는 할 때 말이 조금 컨디션이 조금 별로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경주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말이 너무 잘 뛰어가지고 무척 놀라웠어요. 일단 KM블루가 선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항상 앞에 선행을 가려고 초반에 많은 푸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선, 3선에서 경주 전개를 해서 이제 간신히 뭐 1등 아니면 2등을 거의 했었는데 이번에 선행을 가니까 말이 자기 주폭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주를 풀어가니까 라스트 걸음에서도 이제 워낙에 좋은 걸음,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가지고 저도 매우 만족스러운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꽉 채워서 탑니다. 출전하는 말의 수준이 조금은 이제 지난주보다는 약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으로 어떤가요? 일단 뭐 두수 자체는 저번 주보다는 좀 많이 많아졌는데 확실히 뭐 저번 주보다는 뭐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고요. 저번 주만큼 승수를 쌓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요일에 9마리를 기승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을 해봤거나 기승해 본 말 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말이 있을까요? 일단 일요일 날 뭐 많은 두수를 타는데 그 버킷불 골드란 말이 직전에 육군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승급전을 맞이하는 말인데요. 바깥으로 이제 사행하는 악법 때문에 제가 주행을 하고 좀 그 경주 타는 게 좀 약간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임기용 기수가 이제 전담으로 조금 주행 연습도 하고 악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직전에 좀 많이 개선된 모습으로 경주를 뛰어가지고 뭐 여유 있게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임기용 기수가 이제 정지를 받는 바람에 제가 이제 다시 기승을 하게 됐는데 조교를 해봤을 때 이 말이 조교 때 예전에는 조교 때도 약간 막 바깥으로 사행하려고 하는 끼가 좀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조교를 해보니까 그런 악벽은 거의 이제 느낄 수가 없었고요. 일단 좀 말이 좀 혼자 다닐 때는 여유롭게 좀 막 잘 안 가는 느낌으로 약간 농땡이 핀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녔었는데 병합을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이제 병합을 하니까 경쟁심이 엄청 이제 생기고 뭐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1400m를 뭐 충분히 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뭐 편성 자체에서는 뭐 승급전이기 때문에 뭐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마일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뭐 우승에 도전을 해보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편성상 일단 뭐 승급해서도 성적을 냈던 스트라이더 업이 눈에 띄고요. 또 같은 승급전인 늘푸른캐 또 님의 향기 이런 말들이 눈에 띄는데 일단 좀 불리한 점이 가장 외곽이라는 점이에요. 네, 일단 게이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행할 수 있는 악벽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 항상 그것 때문에 좀 이번 게이트 배정 때문에 사행하는 거에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약간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진짜 편하게 가거나 뭐 2선에서 모래를 안 맞고 뭐 말이 바깥으로 기대지 않고 뭐 전개가 된다 하면 뭐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구경주 1700m에는 금석 돌파를 기승을 합니다. 두 번 기승해서 처음에는 좀 실패를 했고 지난번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두 번 타보니까 이 말은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첫 기승 때 취입으로 이제 타다가 사코너 돌면서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말이 이제 좀 좋은 성적을 못 내고 5위에 그쳤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기승할 때 말이 조교를 하는데 말이 그냥 확 뒤집어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 전에 조교 때는 막 말이 느그적 다녔다면 직전 이제 우승할 때 조교 때는 말이 엄청 끌고 막 되게 칼칼한 느낌으로 말에 힘을 쓰는 게 확 느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진짜 엄청 좋구나라고 말을 느꼈었고요. 뭐 직전에 이제 편자가 빠짐으로써 앞다리 양쪽 다 편자를 빼고 이제 경주를 뛰었는데 뭐 그 경주에서는 이제 뭐 충분히 저는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우승을 했고 뭐 편자가 있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이라서 뭐 상대들이 이제 직전보다는 많이 강해졌지만 그래도 말이 많이 좋아지고 뛰려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행을 직전에 가다가 뭐 상대마가 옆에서 견제를 하니까 제가 이제 힘안배를 하기 위해서 뭐 그냥 뒤로 살며시 빠져줬는데 말이 그거에 제가 의도한 대로 말이 수긍을 해주고 컨트롤하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선행을 가면 좋고 선행을 뭐 안 가도 이 말은 모래를 다 맞았던 말이라 2선, 3선이라도 가도 충분히 전개가 나오고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경주 1900m 장거리 경주에 클린업 시크릿을 기승을 합니다. 지난번에 처음 기승을 해서 1700m에서 우승을 하고 역시 승급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전주에 뛰었어야 되는데 투표에서 떨어지면서 한 주 딜레이가 됐고 뭐 그래서 이제 직전에 이제 경주 뛰면서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어요. 일단 제가 직전에 이제 조교를 해보면서 조교사님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이제 경주 때 오른다리를 못 쓴다. 다리를 이제 왼다리 쓰고 이제 오른다리로 바꿔서 이제 직선에서 이제 힘을 써야 되는데 항상 오른다리를 못 쓰고 왼다리로만 경주를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교 때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했던 게 코너에서 왼다리를 쓰고 이제 직선에서 오른다리로 쓰게끔 찾고 이제 오른다리를 자주 쓰게끔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더니 제가 이제 조금만 모션을 취해도 말이 알아서 이제 다리를 좀 바꿔주면서 경주 때도 오른다리로 이제 직선에서 뛰어가지고 여유 있는 걸음으로 이제 충분히 우승을 했고요. 이번에도 말 컨디션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요. 독도직이라는 말 2군짜리 강자마라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안쪽에 서다 보니까 말이 조금 처음에는 사고 돌자마자는 이제 잘 뛰었는데 결승선 한 100m 남겨놓고는 이제 좀 말이 좀 덜 뛰는 느낌으로 또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직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뭐 승급전을 맞아서 1900m인데 거리적인 면에서는 말의 자체적으로 이제 뭐 아무 부담이 없는 거리예요. 일단 전개 자체에서 이 말이 직전같이 선행을 갔을 때 말이 조금 더 잘 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개할 때 뭐 선행 선입권 어디든 충분히 갈 수 있는 말이고 상대의 말들이 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 그 말들하고 이 흐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제 좀 더 페이스도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이번에 더 잘 뛸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점이 조금 있긴 있지만 입상권 한 자리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근 기수가 약간 악바리 이런 별명도 있어요. 진짜로 경주에서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끝까지 미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거든요. 그런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아저 기수는 뭐 저래 뭐 약간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바리 같이 채찍을 때려도 너무 세게 때린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의식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진짜 직선에서 막 힘이 없고 탄력이 없는데 모든 기수들이 그렇게 힘있고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수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팬분들은 뭐 그런 모습을 보면 저 기수도 뭐 열심히 안 탔네 뭐 약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말들이 탄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입견을 좀 안 가지고 보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기수들은 다 열심히 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있으면 좀 모든 기수들이 뭐 시체 같다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고 말 밑에 있을 때는 항상 그러고 제가 말 위에 있을 때는 진짜 뭐 기수들이 하는 소리가 기계 같다고 그래요. 뭐 말 위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